리오를 잡으려면 플라토 마을 동부로 먼저 이동하세요. 플라토 마을로 이동하시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바깥쪽으로 쭉쭉 달려서 진행하시면 돼요. 점프도 한번 해보시고요. 점프! 전방에 바위가 보이면 바위와 아이 사이로 지나가세요. 아이템들이 보이지만 잠시 참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오르막을 올라서 나무가 보이면 바로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왼쪽으로 돌아서 쭉 가시면 앞쪽에 절벽이 보이실 거예요. 절벽을 겁내지 마시고 미라이돈과 함께 점프! 네, 됐습니다. 남부 에리어 4번 지역으로 오시면 아주 다양한 포켓몬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스라커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스라크를 잡았습니다. 이 앞쪽은 평소에 좀 보기 힘든 포켓몬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탐험하시면서 포켓몬들을 득템하세요. 미끄메라도 잡았습니다. 일레전드 잡았습니다. 리오르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플라토 마을 동부에서 11시 방향 쪽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저 멀리에 리오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리오르도 잡았습니다. 초반에 리오르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셔서 리오르를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